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가지발 선인장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개발 선인장과 가지발 선인장의 차이점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발 선인장은 제가 몇 년 전에 길거리에서 화분 하나를 주워와서 기른 아이입니다. 그때 제가 그 주워온 아이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요 영상 어디에 첨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재발 선인장은 여기 마디마디가 가재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재발 선인장이고요. 개발 선인장은 개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발 선인장입니다. 둘 다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이 가지발 선인장과 개발 선인장은 브라질에서는 즉 말하자면 원산지에서는 다른 나무나 나뭇가지나 바위나 이런 데 착생해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겨우살이 있죠. 겨우살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양지 바른 것보다는 반음지나 반양지가 좋습니다. 얘들은 숲속에 습한 데서 이렇게 나무에 나 바위에 붙어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습하면 또 얘들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발 선인장과 개발 선인장은 전자파 차단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많이 내뿜기 때문에 실내에서 기르면 공기정화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상용으로도 좋으니까 실내 하초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번식하는 거는 꽃이 다 지고 나면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핀 걸 하나 떼면은 그 마디를 이렇게 나중에 지금 꽃이 맺혀서 뗄 수가 없는데 그 마디를 떼면 돼요. 떼서 한 3일 정도 그늘에다 말리면 얘가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때 흙에다가 끝만 꼭꼭 눌러서 심어두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꽃을 카메라를 들고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져. 이 아이가 가지발 선인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끝이 가재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재발이고요. 개발 선인장은 요 끝부분이 개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발 선인장입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 집에 핀 가재발 선인장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또 아울러서 가재발 선인장과 개발 선인장의 차이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제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들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